난 왜 안 되지? 아니 왜 나는 뭐 교회로 막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까? 당연히 안 되죠. 그 이유를 알아야 돼. 그렇다면 시작이 어디죠? 이게 시작입니다. 이거 알면 역사를 납니다. 어디서든지 됩니다.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얘기했다니까요. 뭘 주시는가 하니까 세상에 없는 다른 시작을 준 겁니다. 렘넌트가 이걸 알았다고 하면요,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죠. 여기에서 뭘 했냐는 겁니다. 세계 살릴 영적인 절대 망대를 세운 거예요.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? 파수꾼이니까. 파수꾼이 맞다면 망대가 있어야 돼요. 초대교회는 어디서 성공했는가 하니까 망대를 세운 게 아니고 절대 망대를 세웠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. 영적인 망대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요. 기다려라. 이걸 놓친 겁니다. 기다려라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거든요. 뭘 기다려라? 하나님 나라의 일.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 하니까 오력이 따라오게 되죠. 전부 응답받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만들었어요. 기도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도의 리듬만 찾아낸다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영적 절대 망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겁니다. 첫째입니다. 영적 플랫폼을 다 만드는 거예요. 기도로 일곱 망대를 세우라. 기도로 일곱 여정을 가라. 기도로 삶 이정표를 걸어라. 찾아라.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? 절대 제자가 나올 겁니다. 이 말 알아들은 제자가 나올 겁니다. 이런 중직자 두 명만 있으면 교회 살아요. 이 말 알아들은 렘넌트가 한두 명 나오면요, 변화를 주세요. 이 응답 누릴 절대 시스템을 보게 될 겁니다. 안 가면 안 되는 절대 현장을 만나게 할 겁니다. 안테나가 쫙 서는 거예요. 이 응답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와. 이때부터 말씀의 비밀 속에서 나와.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으로 가기 때문에 증거의 비밀 속에서 나와. 이게 안테나입니다.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? 완네스가 탁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게 뭔가 하니까 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장이 하나로 쫙 연결되어 버려요. 원해서. 다음에 기도와 말씀과 내 몸이 원해서 되어 버려요. 드디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인 원해서가 딱 되어 버려요. 지금부터 하세요.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새로 지었어요. 영적 망대를 세우는 이 집을 새로 지으세요. 아침에는 조용한 깊은 망대를 세우세요. 낮에는 싸울 수 있는 영적 망대를 세우세요. 육신 싸움 아닙니다. 밤에는 뭐냐? 치유와 능력과 답을 얻는 집중 망대를 세우세요.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느 날 진짜 응답이 하나 옵니다. 어느 날 24가 보입니다.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입니다. 25입니다. 이때부터 여러분의 산업, 학업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.